야생화 교실 오늘은 비비추를 작은 비비추를 돌에다 붙이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돌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돌 이런 스타일의 돌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네. 긴 돌은 조금 장소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조금 작은 돌 이렇게 작은 돌에다가 붙여볼게요. 비비추인데요. 이게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을려 중투인데 이거를 그냥 뿌리채 붙이면은요 붙이기도 나쁘고 또 조금 이게 커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거의 자릅니다. 3분의 1 정도 잘라요. 뿌리를 이렇게 거의 뭐 3분의 1만 남겨놓고 이렇게 3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남기는 거예요. 이래야지 훨씬 작아져요. 이렇게. 어떻게 작아지냐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사이즈가 엄청 작죠. 이렇게 작아야 적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꽃도 예쁘고요. 이렇게 작은 게 키우기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저는 지금 2년 정도 된 건데 이게 2년 정도 됐으면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이끼를 다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세요. 밑에 있는 이끼 띄워주고 돌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이끼들이 물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을 조금 물을 덜 주더라도 이게 얘네들이 살아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데도 이끼를 조금씩 띄워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끼를 다 붙이는데 붙이는 거는 결코 이 풀이 크는 데는 이 비비추가 크는데 이제 시각적으로 도움은 되죠. 보기에는 좋은데 이 풀이 크는데 이 야생화들이 크는 데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끼를 띄워줘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살짝 주면은요 이끼가 또 잘 펴나요. 붙이는 걸 해볼게요.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예쁜 면 좀 굴곡이 예쁘잖아요. 예쁜 면에다는 안 붙여요. 그리고 좀 덜 예쁜 면 이렇게 요 굴곡은 요 계곡을 살리면 더 보기가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수태를 요 생명토를 조금 넣으시고요. 이 생명토는 저희 풀빛 홈피에 오시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가 없어요. 풀빛 홈피를 찾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돌에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보통 이렇게 생명토를 이렇게 붙일 때 거의 어떤 분들은 산에서 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거의 생명토를 안 붙이다시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먼지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뿌리로, 뿌리가 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만한 공간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줄 때는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키우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리고 너무 크면은 이 전체를 한번 잘라줘도 됩니다. 근데 그 해에는 꽃을 조금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커서 이렇게 모양은 좀 잘 안 나요. 모양이 좀 덜 나네. 여기 이끼를 붙이지 말고 그대로 그냥 하루만 물 안 주면 다 굳어집니다. 하루만 물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선 쪽에 반대쪽에다가 조금 더 하나 정도 넣어줘. 그럼 이제 원근감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게 포기가 많이 늘어지면 여기 생명토를 조금 더 넣어줘요. 여기가 정면이에요. 이 계곡을 살려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닌데 얘가 씨가 떨어져가지고 타레라니 씨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나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정도. 이게 일반 타레란이 아니고 미니 타레란입니다. 고산에서 나는 중국 그 고산 또는 뭐 백두산 거의 정상 부근 아니면 한라산 지금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걸 거기서 몇 개를 뽑아온 적이 있어요. 한라산. 지금은 다 못 들어가죠. 우리 아이들 초딩 때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큰애가 50이 다 됐으니까 벌써 50년이나 40년은 됐나 보네요. 그때는 거기가 무방비 상태였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제가 히말라야나 이런 데서 산책해온 그런 아이들하고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묘한종이 나와요. 이 키는 크지 않고 꽃은 뭐 조금 뭐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진짜는 한라산 거는 굉장히 진하고 향기도 좋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제가 요새는 한라산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가본 적도 없고요. 그 당시 한라산 게 진짜 예뻤어요. 키도 작고 이렇게 그냥 아까 띄어낸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걸 떼어내줘 버리면 됩니다. 떼어내줘 버리면 자체만 해도 굳어지면은 자체 있기만 해도 좋아요. 여기가 얼굴이에요. 얼굴이. 이게 내년에는 사이즈가 아마 이 사이즈로 줄어질 거예요. 이 사이즈로. 그러니까 한 3년 되면은 이 사이즈로 좀 내년에는 내년에도 한 절반 정도로 줄어질 거예요. 이거 비비추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권엽이라는 건데 잎이 돌아가는 건데 이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가져오셔가지고 그 피트머스 펄라이트 그런 거 다 드러내야 돼요. 절대로 그냥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도 그런 피트머스 펄라이트 한 데서 파는 건 아니에요. 조금 값이 나가는
그런 비비추. 다 이게 좋은 흙으로 돼 있어요. 제가 석불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는 그 높은 산, 뭐 한라산을 비롯해서 다른 높은 산 어디든지 저는 그냥 거의 정상 부분만 이제 돌아다니는데 밑에 나무들은 다 크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소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못 나가지고 덩치로 해놓으면 이 뿌리들이 뿌리끼리 싸움을 해서 지는 놈들은 가니까 이게 좀 이렇게 다 찢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데서 눈도 나오고 이게 개체들이 많이 새끼들도 많이 치고 포기가 커집니다. 무서워서 못 하시는데 이렇게 다 하면 다 됩니다. 이거는 또 돌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예쁜데 할 수 없이 여기다 그냥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좁잖아요. 좁으면은요 더 빨리 작아져요. 엄청나게 작아져요. 저는 이렇게 많이 늘리고 키우시는 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인들 위주로 하는 제가 강의입니다. 이거 높은 산에 이렇게 바위 틈에 이런데 이게 비비추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십 쪽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죽고 잘 살아 있어요. 돌 틈에. 그런 거 보면 이 뿌리들이 돌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뿌리가 돌을 뚫거든요. 무섭습니다. 나무 뿌리가. 큰 바위 뚫잖아요. 이끼도요, 너무 빡빡하게 붙여놓으면요, 이끼가 죽어버려요. 이렇게 여유있게 설렁설렁설렁 이렇게 붙여놔야지, 이끼가 예쁘게 자라고요. 모양이 나중에 훨씬 자연스럽고 예뻐요. 막
빡빡하게 그냥 욕심사납게 막 그렇게 붙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붙이면 나중에 도리어 이 나무들한테 이 풀들한테 해가 갑니다. 이렇게 쫙 잘라버려도 돼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애매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액세서리가 제가 해온 게 없어갖고 여기 오이풀이 하나 있네요. 오이풀이. 이 산호이풀인데 이런 경우는 잎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뿌리를. 산호이풀은 뿌리를 잘라버리면 안 돼. 여기 끝뿌리 조금만 잘라주고 그냥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모든 풀을 다 뿌리를 잘라주는 건 아닌데. 얘는 한 이제 꽃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늘어나요. 늘어나가지고 꽃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피거든요. 혹시 애기 산호의 풀이요. 가지고요. 검색하게. 이렇게 비비추를 대충 이 전체적인 표정이 입 전체적인 표정이 나를 보게 해줘야 돼요. 나를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 풀들이 다 표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를 보는 표정도요. 전체적으로 다 잘라줘도 됩니다. 잘라주면 빨리 나오진 않는데 잎이 다 나오고요.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꽃대 나오기 직전이나 또는 나무가 막 자라기 이런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있다가 5월쯤에 한번 싹 잘라줘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근데 지금 뿌리가 약하니까 내년쯤에나 그렇게 뿌리가 튼튼할 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비비추 작게 키우는 방법으로 석불을 제가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